단독 뉴스 이찬원 중학생 때 학생회장으로서 학폭당한 친구 도왔다. 어떻게 된 거죠? 학폭당한 피해자가 직접 나눈 이야기 게임이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최근 들어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에서 연이어 학폭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미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2일에 대구에서 이찬원 살았던 동네에서 온 A씨는 저희와 통화를 통해서 이찬원 과거의 선행을 언급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성자 A씨는 내성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이 모둠 장난을 해도 화도 못 내는 중학 시절을 보냈다면 그러다 일이 커졌는데 같은 방 친구가 내 팔에 칼광 비슷한 상처를 냈고 선생님과 상담한 뒤 이게 학교폭력이라는 걸 알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 속에 괴로워했고 자책까지 고려했다고 그때 도움을 주는 그냥 학교에서 축제 때마다 춤 공연도 하고 인기 많은 의성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지나다 상처난 제 판을 보고 잡더니 이거 그 자식이 그랬냐면 매달해줄까 라는 미량씨 저에게 한마디에 주었다며 괜찮다고 하고 지났지만 그 양마지가 엄청난 김일빙무사에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은 주위의 관심과 응원이 중요하고 이찬원 그 당시 하지 못했던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어서더라며 TV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응원한다. 정말 열정적이고 이로운 친구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조여진 PD 용인 PD가 합류한 봉숭아학당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조여진 PD가 트롯맨들의 예능감과 노력하는 자세를 칭찬했다. 지난해 5월 첫 방송을 국민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성장 예능이다. 조효진 PD는 18일 뉴스엠과의 통화에서 임영웅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등 트롯맨들의 매력을 언급했다. 조효진 PD는 이찬원 늘 노력하는 자세가 보기 좋다. 굉장히 힘들게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멤버인데 형들에게 듀슈 에너지가 정말 잘한다. 이후에도 잘하고 저희에게도 잘하면서 항상 자기가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간다면 천원을 막내로 안녕하세요. 신부다수 이천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잘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TV 방송국이 전원을 일에 초청하고 매우 높은 급여와 주택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집중력이 높아 처음으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갈수 토요일 목소리와 내면의 힘 좋은 보컬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이 채널이 부를 노래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천원의 라이브 노래 실력도 안정감과 틀린 음악을 거의 듣지 못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이 차전의 얼굴은 매우 친절하고 친근하게 잘 살려고 빛난다. 산어는 높은 포함되고 매력적인 이소라 팬들을 가지고 있다. 데뷔 처벌은 너무 귀엽고 점차 성숙해진 애 따라 얼굴이 역을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이철로는 데뷔 이후 인상적인 외모와 이미 특유에서 매우 유명했다. 1년은 미소를 지닌 미남 미녀의 얼굴뿐 아니라 완벽한 법률 이상적인 키를 가진 미남 가수. 이러한 뛰어난 장점으로 우리 제노는 연봉이 높고 인생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다가오는 인기에 음악 실험의 주역으로 TV 크루의 초대를 다시 일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로 알려지기까지 이찬호는 실력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초대받은 한우는 몇 번밖에 안 되는 작은 장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채용 프로세스는 생산자에게 큰 도전입니다. 따라서 팀은 한국인 많은 도시에서 많은 테스팅 섹션에 조속히 있으며 수백 명의 후보자가 재능과 아름다운 직장을 직접 융합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리프팅 세션에서는 결국 남자 주연을 맡은 배우를 찾지 못했다. 다소 긴장된 검색 끝에 아직 찾지 못해 그것도 사물이 11년 초 영화 시사회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 내가 찾고 있는 캐릭터와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오디션의 감독은 방송사 소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런 북적찬 역할이 대중들로부터 게임 시효를 갖고 즐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을 찾고 싶다.
유명하고 베테랑 배우들은 이전에 성공적으로 구축한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청중의 잠재의식에서 지루하다고 정중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섬세한 외모, 매력적인 쉽게 다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특히 그 배우가 자신의 역할에 전념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수 있는 열수며 오디션의 마지막으로 초청된 사람이기도 했다. 한국 영화의 새로운 바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처음으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만 첫 노조 회의에서 모든 배우들을 만났을 때 정말 떨리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귀엽습니다. 다행히도 역할에 필요한 기술을 공부하고 연습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도록 모든 사람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역할이 1,000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도 그는 모두가 간판이 알 수준의 모래로 TV 방송국에서 내용을 갖고 있으며 방송국은 그에게 생활하고 일하고 쉬는 공간을 제공한다. 모든 편의 시설과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미디어 첫 파라다이스는 그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현재 그들은 가장 유명한 남성 신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람들은 그의 경력과 상승하면 선수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댑니다. 이찬원 능력평가 최종 우세한 봉숭아 악당 임영웅, 영탁 장민호, 김희재 지능 체력 감성 분야에서 최강자를 가리는 2001 능력평가를 치렀다.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봉숭아 악당 36년 미스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를 들어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5%까지 올랐다. 이날 방송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새해 맞이 능력평가에서 국내 대결을 펼친 것에 이어 내전 때 국가대표 등 속여제 이상화와 체력평가에 나섰다. 하이드는 내년 1 능력평가에 앞서 생일로 알아보던 연 운세를 점쳤다. 장민호는 양력 음력 생일에서 지겨울 만큼 세금 등등 없이 당이 떨어진다 라는 운세력과 다른 편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한 고민에 빠져있는 찾는 인생 최고로 변비 탈출 및 핵심이라는 융세리와 웃음을 읽어냈다. 수비즈는 꾸준하게 충실한 또모세를 받았는가 하면 영탁은 쓸데없이 전비 퇴출이 나오면서 이 차정과 대략 열 수 없는 화장실 케미를 증명했다. 임병욱은 꾸준하게 거북목 해결하는 문제를 보고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며 건강에 더욱더 실력 쓰겠다면 하지만 했다. 본격적으로 지능 검사에 돌입한 프로그램 F타입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주요 출력으로 평가의 인물과 곧바로 충격적인 결과가 마주했다. 리스크와 큐큐키라는 명문이 알트 왼쪽 꼴찌를 차지했고 이찬원 이사의 퍼센트인 IP를 기록해 위에 등극한다. 그러나 로드맨 애플타입은 모두 대한민국 성인 평균 나이X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명불허전 동생남으로 수요일 이용을 도와 심했다. 이어 트럼프 타입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동료가 서빈 칸에 알맞은 가설을 그러면 김종민 게임으로 하면서 동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임성장으로 교실에 매트 타입으로 월드클래스 금속 여제 이상화와 체력평가에 나섰다. 몸풀기로 실시한 구동방식 술 내잡기에서는 지난 평가에서 1위를 올랐던 2013 초 만에 총장실을 맞는 개혁을 겪었던 타. 특히 명만 이상화의 스피드를 아슬아슬 능력을 마음껏 발산 1등을 차지하면 반전을 그려냈다. 또한 명물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도 어디서 투지를 가진 이찬혁의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멋진 승부를 그려냈다. 마지막으로 감성 평가에서는 얼음공주 이상화의 마음을 뮤직 UFO 맨 에티브 각각의 사연이 담긴 공연을 펼치며 심박수 아이스쇼가 진행됐다. 유고 없으로 첫 번째 포문을 영웅 앞으로 다가갈수록 이상화 심박수가 내려가자 멀찍이 떨어져서 폭풍 보험을 발사했고 이상화의 심박수는 대파를 기록했다. 장민호는 비주얼을 무기로 내세운 사람이 진정으로 매력을 얻으려 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